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 오니 아서비, 귀신공주님. 자, 지난 시간에,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욕심을 부린 나머지, 엔드 3은 안 가고, 엔드 4번인가 5번인가, 예, 뭐, 어쨌든, 예. 아, 엔드 5번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엔드 5번으로, 예, 가기 위해, 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카나가, 예, 알다시피 지금, 예, 원혼에 휩싸인 나머지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만한 구석을 찾아보려는데 쉽게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기 전에 큰 그림부터 짜야겠죠? 큰 그림을 한번 짜기 위해서 일단 돌아본 다음에 그래서 어디로 튈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이거 게임 들었군요. 아, 죄송해요. 예,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네. 자. 게임 틀어가 잠깐만 가끔 가다가요.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자. 자, 어찌됐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로우 맵 세팅을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드려주시고, 아프리카 부자죠. 예, 추천과 지게차에 맵시다. 자, 어쨌든 큰 그림이 있다는, 예. 그리러 가야겠지? 예. 네. 우선은 큰 그림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예, 교실에 뭐 구조도 뭐 일단은 지랍을 썼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어느 방향으로 튀어야 그나마 안전할 거다. 지금 현재 여기는 2층이고 일단 3층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번 봐야겠고, 일단은 큰 그림이 아까 가사실 여기죠. 여기 한번 가. 여기 보면은 아하, 이쪽으로 도망갈 길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사실. 근데 문제는 설령 간다고 해도 이제 창문으로 통해서 올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일단 도망을 또 쳐야 할 것 같거든, 그런 상황이고요. 자, 멜론 요소시고요. 지금 팔로우 맵 세팅이고요. 자, 유채팅이고. 이거 근데 문 닫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자, 어쨌든, 예. 도망갈 곳을 일단은, 한번, 찾아보다가. 자, SBD 오서시고요. 지금 팔로우 맵 세팅이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리고요. 아프리카를 보신 분들 아시죠? 예, 추천과 지게차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번에 다른 픽셀 게임이에요. 예. 자, 어찌됐든 그래, 여기, 암호가, 여기가 이제 아마 13, 이게 몇 번이었다? 지난번에 정답이었던 거를 내가 또 잊어버린 것 같아, 지난번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3124였나? 3124? 3142였겠다, 3124. 3124였나봐. 3124. 이거였거든요? 열었지? 자, 그러고 나서, 튀는 방향을, 생각해야겠죠. 예. 교실 열쇠랑, 가사시 열쇠. 음악실 넣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카나가 이제 죽이러 와요. 예. 일단 카나가 죽이러 오는 이상은, 빨리, 야야야, 조심. 오! 3층으로 가서, 가야겠지. 이쪽으로! 그리고 야야야, 맞다. 여기 가사실 지금 문 거기 있을 줄 몰랐어. 일단은 튀고 버텨야 하나? 버틸 수가 없다! 아이 씨트, 맞다, 거기 보건실이었지. 보건실로 간다고 해도 이것도 좀 문제겠다, 지금. 무슨 뭐 책 같은 걸 뭐 던지던가 뭐. 잠깐만, 여기 읽는 게 있었나? 자, 아까 전에 그 문서, 그 문서를 얻고 나서 지금 이 책을 읽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안 읽고 그냥, 내 그냥 머릿속 그냥 그 마구잡이 그냥 풀다 보다 읽게 된 거네. 이거는, 저의 실수네요. 자, 펼쳐질 페이지에 문자 있고 교실 발견과 프린트 문자가 있지. 자, 프린트 수 원문 순서대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3, 1, 2, 4,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읽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해집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그 중간에 뽀로이 중간에 제가 그 머릿속이 뽀로 났어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세이브 해주고요 자 이제 또 다시 합시다 예. 아 미치겠네 이거 3, 2, 2 자 그리고 일단은 가사식 방향으로 일단은 돌아야 되는 거는 막 확실한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한테 칼딱 안 맞는 게 가장 현명할 거예요 아이씨 저기까지 안 돼. 여기까지 안 가는구나 역시 난이도가 좀 어렵네 알았어 일단 뒷문으로 가자 뒷문 그쪽으로 가가지고 해서 봤어 지금 근데 이런 데서 뭐 얻어내는 것도 없고 말이야 만약에 도서실에서도 조차 안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구르기라도 좀 애써야겠어요 자 이쪽으로 가 자, 아야야 노노노노노노노 책이라도 뭐라도 해야 하나? 근데? 잠깐만 혹시 저걸로 아이씨 안되네 뭐라도 던져서라도 기절시키려고 했었는데 아 안되겠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음악실 여기서 뭐야 바로 잠그는 게 아니었구나 아하이 나 바로 잠글 줄 알았거든 오케이 알았어 일단 뭐 음악실까지 갔다고 쳐요 일단 음악실 갔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야 어? 난 뭐 이벤트 중에 문 잠그는 줄 알았거든 일단 다시 음악실 자, 음악실을 이상하고, 여기로 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잠그나, 설마? 안 잠그는데, 어떻게, 뭐 버텨야 하나, 여기서, 여기서 버티는 거 왜 없나? 설마? 지금 그거 외에는 좀 생각나는 게 없네 나 지금 어떻게 뭐 창문 소리 나가야 하나 설마? 아 그건 안 돼요 아 어떻게 하지 여기서 하하이 뭐야 아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였지 그냥 아이 뭐씨 아니 뭐 그냥 버티는 거였어 그냥 거기서 그냥 가사실하고 음악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 지금 나 지금 뭔 상태야 그러면은 아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씨 그냥 버티라고 얘기하더라 아 진짜 모르겠다 자 이거부터 지금 순위 조정을 업자에게 의뢰드리면 피아노에 손대지 마세요 알았어 손대지 않을게 자 그러면은 아 진짜 딴하다 씨 나 진짜 엄청 버티네 진짜 자 어쨌든 이제 세이브 합시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시나? 아!
이상준 학교 신청곡은 MC 목에 미치겠어.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와 진짜 이런 식이냐고 진짜. 나 대체 교실을 위해서 아 어떻게 하느냐. 3학년 에바 유효표 자리에 보자고. 자리 위치를 복도 교단 측으로부터 자 보자고. 학급여지 희신호 학급여지 희노 왔으나 2월에 2번 보건이야 나리시바 미키 1년에 3번 도서위원 2월에 5번 가만 있어. 그러면 설마 여기서 그 열쇠 찾아야 얘기 아니겠죠. 만약에 맞다면요. 네. 아니다. 혹시 그 입과실로 가야 뭐 뭐야 책상에 뭐 있다. 아하 여기서 입과실. 오케이. 그 보건실 열쇠를 어디서 얻어야 그러면.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세이브해요. 일단은 이번에다가 자 입과실 어디다 쳐. 그러면 보건이어 키무라유 도서위원장 일단 도서위원장 제외하고 보건위원 여기서 한번 열쇠 한번 쳐야겠네. 일단 입과실 먼저 들러야 하나 근데 하나 일단 입과실 먼저 들러야겠다. 그러면 어떻겠다. 입과실을 먼저 들러놓고 해야겠네. 그럼 입과실이 아까 2층이었죠. 2층 2층 가자. 아마 여기가 입과실, 아 이게 도서실이고 여기가 입과실이구나. 아까 세이브하고요. 여기 뭔가 있어. 여기 붉은 것자 책상이다. 서로 섞여 누군가 눈앞에 놓여 혼자 홀로 눈물 흘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오씨, 근데 이게 여기 입과실 아니고 이거 생물실에 가까운데 그치? 생각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어우! 씨, 이거 무지로웠냐? 아 진짜 깜짝 놀라네. 와. 서로 섞여 누가 눈앞에 놓여 혼자 홀로 눈물을 흘리냐? 이게 뭐야? 서로 그러면 혹시 이거를 이 녀석을 옮겨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 쟤랑 이거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한번 해보자. 아 안돼.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거 일단 나가.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러면 얘를 이 녀석으로 맞춰야 하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 답이 없, 이거 이래도 답이 없겠네. 일단은 여기로 보류합시다. 예. 보류해놓고 3층 다시 가서 교실에도 한번 좀 살펴보자. 아까 저쪽에 있었던 거기 그 C반인가 B반 같은 경우에는 예. 없었죠. 예. 여기 A반 여기 가면 A반인가 자 보자고. 보건위원장 스노미아 요시에 1열에서 4번째 그쪽인가? 여기 아니고 쉣 진짜 헷갈린데 근데 이게 일단 입과실을 얻었다고 입과실 열쇠를 얻었다고 치지만요. 예. 아 가만있어봐.
입과실 일단 어차피 이제 2층 가가지고 좀 더 얻을 만한 거 이제 사들어야겠다. 이야기 시발 여기는 히메노 아유무 1열이 1번 여기 없는 것 같고 또 헷갈리게 안 되고 없네 그 다음 여기는 5번 위어 오하라 사토리 4열에 4번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입과실을 한 번 더 둘러봐야겠다. 그게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뭐 여기 또 열쇠를 일단 열고 나서 일단 해야겠어. 오케이. 여기 입과실에서 한 번 더 해보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지금 잘 모르거든, 지금 이게. 붉은 글자서 서로 섞여 누가 눈앞에 놓여 혼자 홀로 눈물 흘린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설마 이쪽으로 맞춘 건 아니고. 이거를 이쪽에 맞춰가가지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저 흰술 쓰고는 아 이건 아니구나 헷갈려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맞춰서 해야 하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은, 잠깐만, 공략 게시판이 한 장 봐야겠어. 시선이 교차되는? 교차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설마 요거를 요거를 얘가 이때 이 방향을 이용해가지고 교차되게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아 이렇게도 뭐 문제 아, 여기였었구나. 아, 이렇게 반짝이게 나오네. 자, 뭐라고, 뭐? 아니, 뭐가 있나? 두 개가 깨져 있다. 깨지고 있어, 뭐가 있나? 뭔데? 인형의 손? 아하. 가만히 있어봐. 이따리 인형의 손까지 얻었다고 쳐. 그러면은, 지금 얻어 있는 거 보죠? 예. 인형의 몸통이 아니라 손을 찾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인형의 그, 머리라든지 다리인데 다리가 있어야겠지 그치 하하 오케이 이따 이쪽으로 빨리 와 이따 이쪽으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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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티고 봐. 와, 제로부터 어떻게 도망가야 하냐고 지금 이제 어. 광꼬리 된 것 같은데 이거. 아이, 큰일 났다. 일단 들어가. 아, 잠깐 왼쪽 있잖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웃음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에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게 다음번에는 누굴 만난다 하면. 어, 끝났나? 아, 끝났네. 와, 어쩌다 크게 노래 불러가지고 밑에 끼칠 것 같아 지금. 아이고. 자,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어쩔까. 아, 일단 교실에 있던 문어 있잖아. 다 열어야 하나? 일단, 근데 이래가지고 또 나타나면 이것도, 그리고 또 난감한데, 어. 지금 2학년 ABC를 다 열었죠, 지금, 어. ABC 다 열었어. 그러면 1학년 ABC는 아직 안 열었다는 소리지, 그렇지. 일단 보자, 일단 이거. 자, 아, 5번 여자 2열 3번. 어. 뭐라도 일단 얻어내야 할 텐데, 지금 얻어내만 한 것도 없고, 지금 입과실도 지금 해결했죠? 입과실은? 어. 입과실을 해결했는데, 어. 문제는, 이제, 그, 어, 나머지, 이제, 어, 안 열려있던 부분. 보건실이랑 체육과학실, 어. 아, 미안, 체육실이죠, 체육실. 어, 체육창고, 어. 다음, 어. 일단, 세이브해서, 어, 잠깐. 설마, 여기 머리야? 일단, 지금은 잡지 말자. 일단, 지금 잡지 말고, 어. 우선은, 어. 여기 있었던, 예. 그, 보건실 열쇠라든지, 이거 찾아봐야겠어. 어. 보건이요, 네. 사과와 K, 어. 지금, 이제, 음악실, 입과실, 어. 3열의 4번, 어. 여기에서도 없네, 지금. 어. 근데, 그 다음, 이제 C반, 어. 여기는, 그저고. 보건이 어디 1열에 5번 있어요, 예. 그럼 여기쯤에 갔네, 어. 없네, 어. 그러면은 3학년 교실로 가야 하나? 이제 3학년 교실 가자. 아마 3학년 A반 쪽으로 한번 가야지. 5번이야. 1열에 3번. 어. 없네. 그럼 일단 머리를 먼저 얻고 해야겠네. 해야 하나, 그러면? 어. 일단 어쩔 수 없이 일단 머리를 얻고를 해야겠네. 응. 예, 이쪽에 저기 의향이 심하나? 어. 아, 아, 이쪽 아니었나? 아, 의향이 B반이었어. 일단 B반, 어. 여기, 여기, 어. 이라고, 어. 2년 머리가 있다. 오! 이게 귀신군이 찾고 있던 인형인가? 어? 뭐지? 몸이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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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또 캔스케요. 자, 그런데 찾는 거 좋은데 역시 이런 거 집에 두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 녀석 한밤 한밤을 같은 방에서 잔다는 거 습관 말이지 무섭겠다, 야. 이 녀석이라면 아까 그 인형이지, 어. 에휴, 어쩔 수 없다. 일단 내 책상 아래라도 놓고. 뭐야? 저, 응? 어? 돌려줘. 부탁이야. 돌려줘.
자기야, 돌려줘. 자기야, 돌려줘. 계속 집어서 돌려달라고 하죠. 말했어. 위협하다니. 빡! 이거다. 오래전 물건 가자. 이거 실은 흔한 음성전자 달린 전동 장난감이었어요. 라서가. 돌려줘. 계속 돌려달라고 했겠죠. 시끄러! 어! 이래가 아주 이렇게 됐구나, 어. 와! 이걸로, 말하는 것도 아니. 결국 비명까지. 어? 이래서, 말까지 움직여! 하하. 결국 움직이더니만은, 어. 하면서 이렇게 가고만요. 와, 결국에 이렇게 되고만 하네.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지? 켄스케에서 켄스케가 아까 전에 그 귀신 공주들 인형을 빼앗아갔죠. 빼앗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증명해보이겠다 했으면은 카나하고 만나려 했는데 하나는 못 만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이 인형을 잡았는데, 가져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상 그, 귀신공주, 그니까, 오니아소비가 이제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인형을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거에 있어서 무서워했던 켄스케는, 그 인형을, 우체부시해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해서 자기도, 우체부시가 돼버렸다라는 거. 그야말로 진짜 이렇게 될 거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자, 어쨌든 이제 보건실하고 체육 창고 관련한 그게 있었는데 저 이거 어디 거기 가봐야 하나? 그 뭐야 다시 이제 와! 와! 거기로 3층에 이거 내가 잊어버렸다면은요. 예. 진짜 이런 기분일 거야, 어쨌든, 이거 1층이구나, 다행이구나, 자, 그러면, 오! 이래가지고 이렇게 놀구나, 이거 너무 늦었다, 오케이, 알았어, 이거 진짜 이거 빡세네, 어이없어. 일단 이렇게 해주고 나도 머리 없는 거 아니야 친구. 자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웃음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게 다음번에는 누굴 만난다 하면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음악 시죠. 자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웃음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와, 진짜, 난감하라,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해봐, 옥상이었어요. 자, 이래가가지고, 자,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웃음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지금.